사육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흑돼지 품종입니다. 재래종의 그 육질, 흑돼지 맛, 근내 지방 이런 특성을 가지면서 성장은 두록종의 그 성장을 닮아 있어 맛도 갖추고 생산성도 갖춘 그런 흑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육은 결과적으로 국내 흑돼지 시장에서 품종을 국산화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국내 품종을 이제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근 이베리코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육을 대체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농가들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수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